자기야, 데이트하는데 좀 깔끔하게 하고 오지. 이게 뭐야? 아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어? 가자, 재밌게 놀자. 어? 아, 저리가 냄새나. 그럼 너는? 너는 그렇게 깔끔해? 넌 얼마나 깨끗한데? 어. 뭐야, 진짜? 넌 얘, 얼마나 깔끔한데? 얘들아! 얘들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소개를 할게. 다이나믹 듀오가 아니라 다이나믹 두목이야. 우리가 누구? 다이나믹 두목! 우리가 누구? 다이나믹 두목! 와, 얘야. 아, 그러면은 여기가 그 최자. 아니야. 처자. 이 양반이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처자. 맨날 처자가지고 처자. 아, 잠이 많아가지고. 아, 그러면 처자. 저희 개코. 아니야, 개코 그냥.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부르면 돼. 보이는 대로? 개코. 오케이. 개코. 그냥 이 코너 제목이 다이나믹 두목이 된 거는 그냥 개코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나 하나 때문에. 개코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온 거야. 개코 하나 때문에 뒤에는 헤비맨달에 다를 게 없어. 비슷해. 그냥 개코. 뭐 비슷해. 뭐. 개코. 봐봐. 머리 봐봐. 모자 안 들어가는 거 봐. 머리 개코. 누가 머리 개코. 이용식이래? 누가 공화적이래? 개꺼를 들어보니까 지금 약간 이게 더러운 얘기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깔끔 떠는 사람보다는 더러운 사람이 난 거 아니야? 에이, 아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되게 더러운 사람, 되게 깔끔한 사람이 있으면 깔끔한 사람 낫지. 아, 안 그래? 여자가 더러운 여자가 좋아? 깔끔한 여자가 좋아? 난 그냥 깔끔 떠는 거보다는 차라리 피곤하지 않게 그냥 더러운 게 안 돼. 아니, 근데 남자들은 야, 보통 더러우면 내가 뭐라고 안 해. 그게 너무 더러운 거야. 내가 심지어 남자 집에 한번 가봤어. 갔는데 화장실에 뭐 있는 줄 알아? 샴푸 하나 딸라 있어. 어? 뭐 이렇게 씻는 게 없어. 샴푸 하나만 있는 거 어떻게 씻는지 나 모르겠다니까.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얘기를 해볼게. 팩트만 얘기할게요. 저는 여자분이 혼자 사는 집을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갔는데 화장실에 솔직히 샴푸 하나만 있으면 되지. 거기에 아, 말도 안 돼. 샴푸 있고 그 옆에 린스 있고 그 옆에 트리트먼트 있고 그 바디워시 그 옆에 스크럽 뭐 종류가 겁나 많아. 이거 다 낭비야.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청 같은 게 있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샤워볼이래. 그런 샤워볼 그런 게 왜 있는가 그런 게. 아니 거품 내야 될 거 아니야. 어? 거품을 왜 내? 그냥 하면은 거품 다 나는데 샤워할 때 그냥 샴푸 하나 쭉쭉쭉 짜가지고 머리부터 씻은 다음에 그냥 얼굴 내려오고 이게 몸 씻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하면 거품이 잘 안 나. 샤워볼 그냥 해야지. 씻다가 여기 털 있는 데 가가지고 거품 내고 아, 이렇게. 잠깐만 진짜. 가슴에 왜 털 있는 거야? 거품 내가 그렇게 있는 거야? 야 왜 그런 거야? 아래도 털 내는 부분이 있어요. 미쳤다면 다리털 남자들이 다리털이 왜 있어요? 거품 내가 그런 거야. 정말 이거 거품 내서 여기서 씻으라고 있는 거야? 발 닦을 때 엄지발가락 위에서 이렇게 거품 내가지고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우. 그래서 남자들은 샤워할 때 5분이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은 샤워하러 한번 들어가자 30분을 안 나. 그럼 무슨 목욕하는 거야? 아우 진짜. 뭐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샤워를? 그냥 처자라 처자 모르는 거. 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래 걸리는 거? 우리 여자들 어떻게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뭐부터 해? 오늘 붙였던 속눈썹을 싹 떼 그잖아. 어? 속눈썹 뗄 때 어떻게 해? 아, 내 눈하고 같이 딸려나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고통 있잖아. 그거 떼가지고 세면대 위에다 하얀 거 위에다 싹 올려놨어. 그때는 그거 모르고 깜빡이고 안 치워.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벌레 줘. 아, 벌레 줘. 깜짝 놀래 줘. 있어 없어? 나 이따 손 들어봐. 아 있잖아 봐봐. 뭘 보고 놀란 거 말고. 야 21번 김담비 사진 치워놔. 깜짝깜짝 놀라겠다. 야 야 너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 21번 김담비 지금 사진을. 야 야 누가 보면 우리가 몇 주 전부터 한 줄 알겠어. 어, 이거 누구야? 종로의 개커 아니야? 야, 야 종로의 개커 래퍼 개커라고. 아 진짜. 그러면서 눈썹 떠이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 클렌징 오일 가지고 이제 눈을 이제 비비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눈 주위는 라이너 때문에 시커매져. 어? 그러다 이제 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입술 딱 닦으면 어떻게 입술 때문에 입술 시다가 빨개져. 그 여기 뭐야 쉐딩 많이 하지? 여기는 갈색깔이야. 조커가 따로 없어. 그잖아. 그러면서 물로 한번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한번 씻어내. 끝이야? 클렌징 폼을 한번 거품 내가지고 또 한번 하잖아. 거기까지가 뭐야? 이제 얼굴 끝난 거야. 아, 샤워 언제 하냐고. 아 이제 내려가. 그러고서 뭐해? 다시 아니야. 바디워시로 다시 한번 거품 내가지고 한번 싹 하고 또 다시 물로 싹 내리잖아. 나는 그럴 거면은 더럽게 사는 사람이 나은 거 같아. 더럽게 사는. 더럽게 사는 게 낫다고? 난 무조건이야. 여자가 그냥 더러워도 괜찮다 이건 거야? 괜찮지. 더러운 여자랑 소개팅하는 내가 상황을 보여줄게요. 드랍도 상황. 오케이.
아,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네. 어, 맛있게 드세요. 어, 맛있겠네요. 어, 이런 데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진짜. 와. 파스타. 이것도 한번 드셔 보세요. 맛있어요. 아, 근데 포크가 너무 더러워 가지고 지금 먹기가 좀 그런. 그냥. 아. 깨끗해요. 깨끗해. 깨끗해. 어, 됐어. 네, 드세요. 와. 아, 근데 너무 맛있어. 와, 와,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아, 예, 다녀오세요, 예, 예. 다녀오세요. 아, 장난이네. 아, 아, 얼굴에 기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오기 전에 기름이나 좀 닦아야 되겠다. 오케이. 어, 기름, 여자들은 기름이. 어. 아, 기름, 아, 미치겠네. 어떡하나. 아. 아, 아이고. 국주 씨? 이래도 좋다고? 아니, 이래도? 아니, 이래도? 아니, 너가 하니까 그러지. 아니, 무슨 소리야. 한지민이나 뭐 손혜진 뭐 이런 사람이 하면 좀 다르지. 나는 근데 아, 깔끔 떠는 사람보다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뭐가? 너가 이렇게 너무 이게? 극적인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러면은 나도 깔끔 떠는 남자 내가 한번 극적으로 한번 연기해봐. 아, 해봐, 해봐. 그러면 해봐. 내가 깔끔 떠는 남자랑 결혼한 부부의 이야기를 오케이. 한번 보여주겠어. 한번 보고 평가해. 드랍 더 상황. 여보. 응? 아, 내가 이거 얘기할까 말까 고민 진짜 많이 하고 얘기하는 건데 화장실에서 변기 앉아서 소변 봐? 아이, 당연히 앉아서 싸지. 나도 앉아서 싼단 말이야. 살 닿는 거 싫다고 얘기했지. 그럼 오빠가 서서 싸. 서서 싸면 옆에 소변 튀긴단 말이야. 네가 서서 싸. 아니, 내가 어떻게 서서 싸.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 화장실에 그 살 닿는 거 싫으니까. 그럼 화장실 가고 싶으면은 저기 가까운 지하철역 가가지고 그 공중화장실 써 이제부터. 잠깐만. 김치 어디서 났어? 아, 이거 엄마가 오빠 먹으라고 직접 담그셨어. 먹어봐. 나 우리 엄마 김치 아니면 안 먹는 거 몰라? 어? 장모님 손도 잘 안 씻잖아. 야, 장모님이 김치 담글 때 이거 그 라텍스 고무장갑 꼈겠어? 내 손맛있다 그러고 했지? 냉장고에 놓지도 마. 나는 우리 집에 우리 엄마가 만든 거 위에는 놓는 거 하나도 싫다고. 잠깐만. 너도 장모님 작품 아니야? 어? 나가. 나가! 우리 집에 있지 마. 나가! 난리가 났어. 73번 지금 박지원 씨가 꼴뱅이 싫어 이러잖아 지금. 아, 계속 이런 것만 써 있었어? 나는 터지고 야. 터지고 있는 줄 알고 계속했네. 아니야. 이 정도면 아까 나도 더러운 거 했을 때 난리 났던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봤잖아요. 깔끔 떠는 거보다는 더러운 게 낫단 얘기야. 아니야. 근데 너무 극하게 해서 그렇지. 깔끔한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더러운 게 나. 더러운 아니, 게 깔끔한 나. 깔끔한 게 낫. 아, 그럼 공평히 가. 오케이. 대결 가. 오케이. 자, 여기서 투표를 한번 할게요. 깨끗한 게 낫다. 저 개커 2번. 엄마 김치 아니면 안 먹는다. 그러면 여기 가고 야, 아무거나 잘 먹고 뭐 잘 싸고 아무 데서나 그런다. 더러운 게 낫다. 아. 그러면은 야, 1번. 자, 여러분 투표해 주세요. 밀가루 벌칙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해 주세요. 누가 더 낫는지 깨끗한 사람인지 더러운 사람인지 과연 누가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 감사합니다. 자, 처자 밀가루 꼭 갑니다. 하나, 둘,